안녕. 자, 지난 시간까지 설문 쭉 봤어. 쭉 봤고, 새로운 부분 이제 들어가자. 일단 1-1, 1-2. 뭐 이렇게 돼 있죠? 이제 1-2를 할 차례야.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했어?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겠지. 뭐 우주를 배웠어요. 빅뱅 배웠고요. 별의 생성 배웠고요. 뭐 이런 거 배웠어. 이렇게 말하겠잖아. 그렇게 말하는 애는 아주 열심히 하네. 하지만, 본질을 살짝 헷갈리는 애. 우리가 말이야, 정말 다양한 걸 배웠어. 이것저것 많이 배웠다고. 정신이 없어. 도플러 효과 배우고, 빅뱅 배우고, 빅뱅의 증거 배우고, 막, 뭐, 너무 많이 배웠잖아. 그렇잖아.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거야. 바로 뭐냐면,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기 위함이었어. 그 모든 건, 원소가 어디서 나타난 건가? 이 우주를 구성하는 원소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난 건가에 대한 걸 배우기 위함이었다는 걸 기억해야 돼. 우리는 지금 계속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는 중이었고, 오늘은 그 원소로 이제 드디어 바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배우는 거야. 지난 시간까지 원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원소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배운다고. 알겠지? 정신이 혼미할 땐, 지금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거지? 라고 정신이 혼미할 땐, 원소를 배우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자, 그 원소를 토대로 드디어 지구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배워보자. 파이팅! 이번 단어는 좀 약간 나열식이야. 그냥 쭉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되는 부분이야. 이해라기보단 슬프지만 약간 외울 것도 있고, 해보자. 지구의 자연 상태로 존재하는 원소는 요런 애들이야. 총 90여 종이야.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또 발명한 원소는 총 118종이야. 118종. 그 118종의 원소 중에 가장 무거운, 그러니까 118종의 원소 중에 자연에서 발견되는, 자연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원소가 우라늄이고, 우라늄보다 더 무거운 애들은 다 인간이 만든 거야. 인간이 만든 거야. 앞으로 더 이상 발견할 원소는 없다고 생각해, 인류는.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니네가 이제 상고늄을 만들어야 돼. 니네가 새로운 원소를 만들고 상고늄이라고 이름을 붙여야지. 꼭 그렇게 붙여줘. 자, 뭐, 그래, 이런데 바위에는 규소, 산소, 철, 알루미늄 등으로 구성된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 이런 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규산염광물이라고 불러. 에? 이 규산염 광물이란 말을 앞으로 계속 할 건데, 이게 사실 쉬운 말은 아니야. 단어가 쉬운 단어는 아니라고. 하지만 나올 때마다 뭔지 모르는 거에 대한 걸 계속 듣는 건, 불편함만 쌓일 뿐이거든. 그래서 규산염이 뭔지 한번 살짝 얘기 한번 해보자. 먼저 염이 뭐냐면, 염. 규산염이 뭔지 알려면 규산이 뭔지 알고 염이란 게 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염은 화학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산의 음이온과 염기의 양이온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인 거야. 어려워 보이겠지만, 단순한 예로는 요런 애들을 염이라고 할수 있지. 수산화나트륨의 나트륨이온과 염산의 염화이온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들이야. 그냥 단순하게 양이온과 음이온의 결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만, 지금은 대충 그렇게 생각해도 넘어가면 돼.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그럼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다룬 이런 애들. 바로 대부분의 광물의 주성분인 규산염이라고 말할 때, 규산염은 뭐냐면, 규소와 산소가 메인으로 결합해서 만들어진 염들을 말하는 거야. SiO4 4- 이런 애들. 뒤에 배울 거야. 일단 넘어가자. 이런 애들이야. 소금은 염화이온, 나트륨이온으로 구성되어 있다. 방금 말한 거지. 그치. 자, 생명체에는 있는 주요 원소는 탄소수, 산소, 질소이다. 뭐 이런 건데, 이것도 곧 뒤에 얘기할 건데. 그렇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뭔데? 보통 뭐야? 제일 많은 건 물이라고 말하지. 물은 근데 우리 몸에서 물은 대부분 혈액이야. 혈액을 쭉 빼고 나면 우리 몸만 남아? 대부분이 단백질이거든. 단백질의 주성분도 탄소, 수소, 산소, 질소거든. 뭐 그렇단 얘기야. 쭉쭉 넘어가자. 다 편안한 이야기니까. 그리고 거기에 적은 양의 철, 칼슘, 아이오딘, 마그네슘 등도 들어있어. 사람, 생명체를 구성하는 화학 물질은, 원소는 사실 별게 없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오만한 과학자는 자기에게 탄소, 수소, 산소, 질소, 그리고 약간의 황인을 주면 사람을 만들어내겠다라고까지 말했어.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복잡한 생명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 별거 없다는 거지. 그게 참 어떻게 보면 너무 경이로운 거야. 이 별거 아닌 몇 개 되지도 않은 원소로 이렇게 대단한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게. 그렇다는 거지. 지구와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들을 한번 간단하게 보자. 먼저 지각, 땅. 땅을 구성하는 물질. 제일 많은 건 뭐지? 바로 짠, 산소인 거지. 산소. 이거 중학교 때 배웠을걸? 배웠어. 어떻게 외웠냐면 오시알페카나칼마 뭐 이런 식으로 외웠어. 규소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오시알페카나칼마 이런 식으로 외우기도 했고 이렇게 외우기도 해. 산규 알 철 슘 나 륨 마 이렇게 외우기도 하지. 해볼까? 산규 알 철 슘 나 륨 마 산규 알 철 슘 나 륨 마 괜찮아. 따라해봐. 뒤에 한번 누구 있나 보고 방문 좀 닫고 한번 따라해보자. 몇 번 하면 금방 외워져.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닌데 적어도 지각을 구성하는 8대 구성원소 중에 제일 많은 거 두 개, 세 개 정도는 알아주면 좋아서. 삼규알철 슘나름마 삼규알철 슘나름마 한 번만 더 해봐. 그렇다는 거야. 자, 다음 대기를 구성하는 가장 많은 건 뭐지? 아는 애들은 아나? 바로 대기에 가장 많은 건 질소이지. 그 다음 많은 게 산소야. 이상하지? 생명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는데 왜 질소가 제일 많지? 라고 생각하는 건 지극히 인간 위주의 사고. 마치 지구가 인간을 위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은 버려야 돼. 아니, 나도 옛날에 그랬었거든. 많은 애들이 그럴 거야. 마치 지구에 있는 모든 것, 우주에 있는 모든 게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고 존재한다라는 사고방식이 약간이나마 깔려있어, 다들. 일단 그걸 버려야 돼. 그래야 과학을 할 수 있어. 지구에는 질소가, 대기에는 질소가 제일 많아. 질소는 대기에도 많지만 슈퍼마켓에도 많지. 니네가 슈퍼마켓에 가서 질소를 사면 그 안에 감자칩이 약간 들어있잖아. 니네 감자칩 사는 줄 알았지, 지금까지. 포테이토칩 사는 줄 알았잖아. 과자 산 줄 알았지? 아니야, 니는 질소를 산 거야. 거기 질소가 훨씬 더 많잖아. 그렇다는 거지. 자, 다음.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 바다. 바다에는 뭐가 많냐? 질량 비로 봤을 때. 바다는 당연히 물이잖아. 대부분이 물이지. 물인데, 물은 H2O니까, 개수비로 보면 수소가 산소보다 많지만, 질량 비로 보면 산소가 훨씬 더 많지요. 왜냐면 원자량 기억나? 원자량. 수소의 원자량을 1로 치면 산소의 원자량은 16이었잖아. 즉 질량으로 치면 산소가 수소보다 16배나 무거우니까 질량비는 당연히 산소가 더 많은 거야. 알겠지? 자, 다음. 우리 몸. 생명체는 어떠냐? 생명체에도 가장 많은 게 뭐야? 물이지. 위에서 말한 거랑 같은 이유로 가장 많은 건 질량비로 적을 때는 산소다? 라는 거야. 그 다음 많은 게 탄소. 이상하지? 왜 탄소가 많지? 왜냐면 아까 말했잖아. 우리 몸의 대부분 절반 이상은 물인데 대부분이 혈액이라고. 혈액을 쭉 빼고 나면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야. 거의 대부분이 단백질이야. 엄청난 양의 단백질 그리고 약간의 지방. 누군가에겐 약간이 아닐 수 있어. 지방 그리고 더 약간의 탄수화물로 구성돼 있거든. 근데 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모두 다 탄소 골격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결국 그 다음으로 많은 게 탄소인 거지. 알겠지? 다음. 그 다음, 지금 좀 약간 나열식이라서 뭐 하는지 모르겠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 그런 단원이야. 그런가 보다 해. 결국,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원소들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물, 지각, 또 광물, 이런 데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나를 배우는 단원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들으면 돼. 광물이라는 건 뭐냐면 암석. 돌. 돌의 기본 단위지. 다양한 종류의 광물들이 있고 이 광물들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결합하면서 붙어 있으면서 암석이 되는 거야. 바위가 되는 거지. 뭐 이런 것들이야. 이렇게 좀 있어. 그런가 보다 해. 저기 때 배웠던 거지. 그런가 보다 하면 돼. 넘어가. 대부분은 아까 말한 규산형 광물. 니네가 이해해야 될 건 이거야. 대부분은 규산형 광물이야. 규소와 산소를 메인으로 한. 거기에 금속 원소들이 몇 개 붙어 있는 이런 아이들이지. 규산형 광물의 기본 구조는 하나의 규소가 이 안에 있고 나머지 네 개의 산소가 이렇게 규소를 둘러싼 형태야. 이게 규산염의 음이온의 기본 구조야. 규소 몇 쪽이지? 알레나? 수, 헬, 리, 벨,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큐 이렇게 된 거지. 규소는 그래서 1족, 2족, 13족, 14족. 규소는 14족 아이야. 14족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몇 개? 4개. 그래서 규소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 둘, 셋, 4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 전자가 4개야? 전자가 몇 개 돼야 돼 안정해? 8전자가 규칙, 옥텟 룰. 몇 개 돼야 안정해? 8개 돼야 안정해. 전자가 몇 개 더 필요해? 4개 더 필요하지. 근데 산소랑 결합한대. 그럼 산소도 원자과 전자가 몇 개지? 수, 헬, 리, 베, 붕탄질, 산! 여기 있지. 산소는 16족이야.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런 식으로 결합하지. 요렇게 산소가 4개가 요렇게 붙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요거! 라는 거야. 알겠어? 이렇게 돼. 정사면체 형태라는 거 중요해. 이렇게 만들어지고 정사면체야. 왜 정사면체인지는 나중에 화학을 배우면 알게 되고, 지금 일단 그냥 정사면체야. 정사면체고, 중심에 이 정사면체 안쪽에 규소가 있고, 바깥쪽 꼭지점에 산소가 존재, 위치하는 거지. 정사면체가 뭔지 알지? 정사면체는 삼각형 4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애야. 삼각형 4개. 면이 4개이네. 삼각형이야. 그렇다는 거지. 다음. 여기서부터 좀 외울 건데, 외워볼까나. 규산염 기본 구조. 바로 이렇게, 요게 바로 정사면체를 그린 거야. 바로 요걸 그린 거야, 요거. 요거를 그린 거야. 요거를 그린 게, 요거인 거지, 요거. 요렇게, 기본 구조가 요 정사면체 하나이네. 요런 애들을 감람석이라고 해. 물론 요거만 있는 거 아니야. 여기에 금속 양이온이 껴들어가 있는 거지. 요런 애가 감람석이야. 외워야 돼. 감람석의 기본 구조는 정사면체 하나다. 라는 거. 감람석. 왠지 외롭게 혼자 있잖아. 왠지 감람. 외로워. 다음. 규산염 기본 구조가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 쭉 연결돼 있는 애. 요런 애들을 요런 애들은 휘석이라는 광물물인 거야. 이거 외워야 돼. 어떻게 외우냐면 굉장히 과학적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자 이렇게 휘어서 정사면체가 휘어서 결합해 있잖아. 그래서 휘석이야. 과학적이다. 휘석. 외우면 그만이지 유치한 게 뭐. 휘석이야 이게. 휘석이야. 한 방향으로 휘석이야. 외워야 돼. 얘는 규산염 기본 구조가 이렇게 이중사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각섬석. 각섬석.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으로 외울 수 있어. 각섬석인데. 각진 애들이 이렇게 섬 타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어. 각섬석. 그냥 외워. 그냥 외워. 그냥 각섬석. 각섬, 섬 타듯이. 섬 타듯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고. 각섬석. 휘석 두 개가. 각진 애가. 썸 타듯이 마주보고 있어. 각섬석. 각섬석이야. 각섬석은 이렇게 이런 구조야.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흑음모. 흑음모는 세 개의 규산염 기본 구조가 결합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판으로 넓게 펼쳐진 판으로 돼. 그래서 흑음모를 막 부시면 이렇게 판 형태로 판상형으로 부서지기도 하거든. 흑음모는 이렇게 돼 있는 애야. 그냥 외워 이건. 앞에 휘어있어서 휘석이랑 섬 타는 형태인 각섬석 두 개 외웠으면 나머지 두 개는 그냥 외워. 감람석이랑 흑음모는. 야 이제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 외우는 거야 진짜. 이해구 자식이 없어. 외우는 거야. 파이팅. 힘내. 자 이제 광물의 구성, 그러니까 광물의 구성, 광물의 구조를 방금 한 거야. 광물의 구조를 방금 한 거 보고 이번에는 생명체의 구조에 대해서 할 거야. 광물의 구조 끝. 생명체의 구조 가자. 탄소는 생명체의 주요 성분이야. 바로 생명체의 주요 성분이라고 하면 탄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가 탄, 단, 지라고 얘기해야지. 탄, 단, 지야. 탄소가 왜 이 단백질의 얘들 탄, 단, 지의 구성, 기본 구성 성분이냐면 탄수화물은 탄수화물의 기본 구성 원소는 바로 탄소, 수소, 산소고 지방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 단백질의 구성 원소는 탄소, 수소, 산소의 질소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 셋 다 탄소를 포함하고 얘네들의 골격의 가운데에 다 탄소가 있거든. 탄소를 기본 뼈대로 하고 나머지가 붙어있는 형태라서 탄소가 주요 성분이라고 하는 거지. 이거는 좋게 도 외웠었지? 탄수화물은 초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도 초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백질은 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라는 거지. 그래서 얘네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질소를 많이 먹어요. 질소는 요소의 주 성분이기도 해. 요소는 너희의 오줌과 방귀에 들어있는 애지. 즉 냄새를 나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얘야 얘. 요소. 얘라고. 그래서 니네가 고기를 많이 먹으면
고기 단백질 고기잖아. 고기가 단백질이잖아. 단백질이 많잖아 고기에. 고기를 많이 먹으면 질소를 많이 먹고 뭐 계란 같은 거 많이 먹거나 뭐 질소가 많은 걸 많이 먹으면 다음날 너의 덩이나 방귀의 이 냄새가 심해지겠지. 뭐 그래서 그랬던 거야. 몰랐지? 지금 알았어? 어. 어느 날 갑자기 너의 덩이나 방귀가 냄새가 너무 심하면 전날 내가 뭘 먹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마 단백질을 많이 먹었을 거야. 자, 다음. 이런 게 진짜 살아있는 수업이지. 자. 탄소야, 탄소.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거든. 규소 위에 있는 애야. 주기율표에서. 그래서 아까 규소처럼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해요. 얘가. 4개의 공유결합이 가능해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결합이 가능하지. 저번에 배웠지? 메테인 분자는 이렇게 탄소랑 수소 원자 4개가 공유결합하면 메테인이 만들어져요. 그렇다는 거. 그래서 탄소는 4개의 결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가능해. 이런 식으로 사슬 모양, 가지 모양, 고리 모양. 정말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려면 할 얘기가 진짜 많은데 니네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수준인 거야, 지금은. 간단하게 말하면 얘가 왜 사슬 모양, 이걸 왜 사슬이라고 할까? 쭉 연결되어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슬이야.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거야. 실제로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왜 이런 식으로 돼 있냐면 간단하게 말할 테니까 들어봐. 이렇게 이렇게 결합 4개를 하지. 근데 얘가 아까 규산형 광물 할 때 말했잖아. 얘가 중심에 규소가 만약에 있으면 규소 대신 탄소가 있는 것 같은 거거든. 규소가 있으면 무슨 형태야? 정사면체지. 그럼 얘도 정사면체, 얘도 이렇게 정사면체, 또 얘도 정사면체, 모두가 정사면체가 돼야 되니까 지그재그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슬형이라고 하는 거지. 몰라도 돼. 알면 약간 소름일걸? 그래서 얘기해봤어. 그렇다는 거지. 탄소는 수소, 산소, 질소 뭐 이런 애들이랑 결합해서 다양하고 정말 다양하고 정말 다양하고 복잡한 탄소화합물을 구성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몇 개 되지도 않는 원소들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형태일 수 있는 거야. 그렇다는 거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뭐 이런 애들을 만든다는 거지. 탄소화합물이. 뭐 탄수화물, 단백질 다 아는 걸 거고 핵산은 뭐냐면 DNA, RNA 이런 애들을 핵산이라고 말하거든. 지질은 뭐 지방 같은 애들. 얼마나 했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 오늘 내용은 그리 어렵지 않아. 그리 어렵지 않고 그냥 나열식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쭉 듣다가 문제를 풀면서 외울 거 외우면 되는 거야. 알겠지? 고생했어. 안녕. 안녕.